원어 너 더 배워 셋이 상 서로 잊지 아들아 둘이 서로 사랑하여라 원어 너 더 배워 셋이 상 서로 잊지 아들아 둘이 서로 사랑하여라 원어 너 더 배워 셋이 상 서로 잊지 아들아 둘이 서로 사랑하여라 원어 너 더 배워 셋이 상 서로 잊지 아들아 둘이 서로 사랑하여라 원어 너 더 배워 셋이 상 서로 잊지 아들아 둘이 서로 사랑하여라 원어 너 더 배워 셋 이상 서로 잊지 아들아 둘이 서로 사랑하여라. 예. 영어 그 원어 공부를 하는데 너는 더 배워야 돼. 여러 명이서 셋 이상 서로 프리토킹 많이 하면서 익혀야 돼. 그 장면 연상하시고요. 잊지 있잖아 아들아. 잊지 아들은. 둘이 서로 사랑하여라. 예, 아들의 여자친구하고 둘이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그 소망하는 그 부모의 마음 연상해 보십시오. 아하 아라 잉글리시 특강 시간에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만 지금 원어 너 더 배워 셋이 상 서로 뭐 잊지 아들아 둘이 서로 사랑하여라 이거 연상기억한 문장을 그 애우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누구? 셋 이상 서로 뭐를 하고 있어? 아 원어 더 배우고 있는 장면 누구? 둘이 서로 누구? 아들하고 아들 여자친구하고 있지 아들아 둘이 서로 사랑하여라 그 장면 이 시각화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연상 딱 해버리면은 두 개의 누구누구 이것만 연상하면 원어나더는 셋 이상 서로 이치하더는 둘이 서로 아시겠죠? 예문을 보실까요? resemble 닮다 닮았다 one other another 그렇죠? 셋 이상 서로 닮았다 있는데 어? in respect 전명구네요 in 앞에서 뭐 해버려? 눈독 0.3초 그 다음에 인 놔두고 no respect 하니까 아 전혀 라고 하는 수거네요. 그죠? 우리는 in no respect 했을 때에 여인놀이 예 노인놀이 전혀 안 재밌어. 인놀이 여인놀이 전혀 안 재밌어. 노인놀이 전혀 안 재밌어. in no respect는 전혀. 이 no 때문에 문장 전체가 부정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전혀 안 닮았다. 한 번 더. 키워드 resemble 닮았어. one another. 셋 이상 서로가 닮았어. 그런데 in 오, 이렇게 부사구가 전체를 부정해 버리기도 하지요. 그죠? 그래서 no respect in no respect는 전혀. 자, compare 비교란 each other 볼까요? say hello. 키워드는요. hello. 예, 인사. 아, 인사 말하라라는 말이네요. to each other, to 전명구니까 to 앞에서 0.3초 눈독 each other를 보세요. 아 둘이 서로 그랬네요. 둘이 서로 인사해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one another는 셋 이상 서로 each other는 둘이 서로였습니다. one another 더 배워 셋 이상 서로 있지 아들아 둘이 서로 사랑하여라. 예, one another는 셋 이상 서로 each other는 둘이 서로